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데몬슬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오보장? 허허. 아, 27% 아주 찝찝하네요. 마이스터링인데. 18%. 966. 21%. 데미안 얼 모르지. 72초 5성. 아, 30이라니. 35, 30.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기 이상하다. 그죠? 아니, 이런 작을 왜 했어? 좋아, 좋아, 메꿔줬네요. 아주 찝찝하네. 아주 끼기 싫은 템이야. 개잘 올랐나? 한번 볼까? 도미. 35, 35, 76, 76. 컵바 이상하다, 인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기본이거든. 30, 0, 35 플러스에 힘 76이잖아. 아주 찝찝한 템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템입니다. 그죠? 아주 찝찝한 템이에요. 아, 워리어 30%짜리. 하, 역시 답은 놀쟁이거든. 아니 이거 파편작이 썩작 같은데? 아, 메이플 아이디라고? 아, 카픽마? 카픽마 좀 쓰레기 같아. 개인적으로는 별론 것 같아요. 아, 27% 아주 찝찝한 템이고. 아주 찝찝한 템이에요. 아, 21%에 7%, 아주 찝찝한 템이고. 아, 에디셔널. 아니, 아주 밸런스가 안 맞는 것만 템이. 이거는 또, 에디는 세졸인데. 추억이 또 아쉽네. 죄다 18성으로 다 해놨어. 뭔가 19성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올 00? 공올댐. 58, 25, 17, 4, 4, 25. 여기서는 뭐 사실 돼 있는 템을 사오는 수밖에 없죠. 더 올라가고 싶다. 놀장 템스 사오고 일단 반지는 잠깐 킵해봐. 비싸니까.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얘도 이제 놀장 들고 오고. 메커도 이제 노을장으로 바꾸고. 아, 이거는 그래도 노을장은 노을장이겠지. 일단은 내려놔봐. 카픽마도 움직여야겠구만. 다음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지? 메커도 다음 아이템이 있으니까. 올리기는 별로 같고. 에디. 언제 맞추냐 이거는. 다음 점 준비해. 22성과 에디셔널과의 싸움 준비해. 이것도 별로 같아. 난 솔직히 말해서 잘 싸우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것도 다음 거 준비해야 되겠다. 에디도 돌려야 되고. 너무 빡세니까.
잠깐만, 좀 추억이 너무 좀 아쉽긴 해, 그지? 본인도 생각하겠지. 다음 거 준비하고. 레전드리 가야 되나? 별도 날아야겠지. 오케이, 오케이. 여왕 되는 거? 차라리 내 생각으로는 추억 막 30% 이렇게 띄우는 것보다 에디 돌리고 그럴 바에 차라리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돈 주고. 그치? 사고. 모방. 엠블럼을 일단 좀 띄워야 되긴 하겠다. 그치? 귀걸이도 뭐 바꿔야겠죠. 당연히.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우리 놀장템들이 있으니까. 얘도 다 사와. 다음 귀걸이 반지는 마이스터링 하나 맞췄지. 구미호링 하나 사고, 뭐지, 스칼렐링 하나 사고. 하나 뭐 사냐? 놀장 아무거나 사와. 12성짜리 하트도 이제 매지컬적으로 준비하고. 이것도 이제 상례 띄워야겠고. 22성도 좀 준비해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다 했다. 와. 패착도 좀 다시 하고. 새로 다시. 오케이. 끝났다. 마무리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유니온 링크 봐달라고. 일단은 유니온 8000을 찍게 되면은, 자, 일단 다 끼워보겠습니다. 유니온하고 링크를 봐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어. 다음 템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자기가 올릴 거 아니면은 사오는 게 베스트긴 하지. 이건 그냥 그대로 팔면 되니까. 현재의 방무가, 자, 기본적인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킹오브 로탁에서 방무가 92%죠. 그렇죠? 그럼 방무가 들어간, 40%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8000을 찍었어. 그렇죠? 8000 찍고 다 들어갔어. 그렇다면은 이제 빠질 수 있는 게 방무가 한 줄이 빠질 텐데. 얘나 얘를 해서 하나 방무를 빼야겠네. 뼈공이 싫다. 무기를 움직여야지. 그렇죠? 이것도 먼저 움직여야 되네. 얘를 먼저 돌려보고. 근데 뭐가 나오든 간에 얘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겠다. 그지? 000 나와도 어차피 방모들을 없애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죠? 얘를 차라리 내비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차피 세줄 옵션 띄운다고 치고 얘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방무가 한줄 나오면은, 잠깐만, 방무를 없애야 되잖아. 방무 한 줄만 껴야 되는데? 보보공 000. 야, 좀 하다하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고, 링크는 이제 제논이 들어와야 되잖아. 제로, 제로 들어왔네? 어쨌든 그렇네요. 링크도 왜 이렇게 많이 없어? 그냥 안 들어가져 있는 건가? 뭐가 없는 거지?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레벨업 안 했구나. 아 재료 육성 중이에요. 다음에 하면 되겠네. 아 그러니까 저한테 링크 왜 얘기했어요. 뭐가 없는 거지? 두 개가 없는데? 아닌데 세 개가 없는데? 뭐가 없는 거죠?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한 자리가 이거 하나가 소울이면 하나가 없는 거 같은데? 하나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 뭐 없는 거죠? 뭔가 하나가 없는데? 하나 뭐 없는지 아시는 분? 아 자기가 들고 있구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방모 올라가면은 방모 날려 보내야겠는데? 그죠. 방모 날려 보내야겠다. 그지. 방모 없애야겠어 캐릭터에서. 여기서 방모 뜨면 둘 다 돌려야 되네. 어떡하냐. 그렇네요. 그렇고 뭐 사실 여기서 스펙업 할 거는 나는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22성 달면은 또 30% 하고 싶겠지. 에드큐브 하고 싶겠지. 방모 한 줄이면 될 것 같아. 한 줄. 한 줄. 이것도 딸 거 아니야. 그지? 많아야 한 줄이, 많아야 한 줄이야. 많아야 한 30%, 40%면 될 것 같아. 패치 따면 20% 들어오잖아요. 그죠? 10%에 세터 효과까지 해서 20% 들어오는데. 방물, 방물 날려보내야겠는데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유니온 8000 찍게 되면 방물 날려보내야지. 그럼 그만큼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거고. 6000 기준으로 6000 날면은 4줄 뚫리잖아요. 아마 3칸까지 들고 올 수 있을걸요? 200으로 둘둘 치면은 140 둘둘 치면 아마 다 하기 힘들 거예요. 무기류 방물을 다 날려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 그럼 이렇게 내비둔 상태에서 일단은 나머지는 뭐 교환 가능한 놀장템들 들고 오는 게 좋지. 이거 22성 달아봤자 뭐하네요. 일단은 별로야.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안 좋은 것부터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하지. 귀걸이도 나쁘지 않겠다. 카핑마도 나쁘지 않겠다. 안 좋은 것부터 바꾸는 게 선착순이지. 방무요, 결과적으로 방무를 다 들고 있다면 한 줄이. 40% 들고 올 수 있다. 그럼 한 줄이요. 도핑도 한다고 치면 한 줄이면 되지. 많아야 한 줄. 30%면 될 것 같은데, 느낌상. 나도 정확한 계산을 모르겠어. 아마 3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많아야 40%. 일단은 위자 마레점 뽑아내야겠지. 그럼 방모 없애야 돼. 나는 모르겠다. 방모 없애야 돼.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방모 없애야 돼. 다 들어온다고 지금 방모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방모를 쓰겠다고 최고의 스펙까지 가면은 방모 없애야지. 그래도 다 키워야지 열심히. 최고까지 갈 생각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써. 반지도 좀 깔끔하게 돼 있는 걸로 싹 다 교체해야지 뭐. 지금부터는 어정쩡하게 자기가 올려봤자 큐브 해야 되지, 추업 맞춰야 되지, 이런 거보다는 추업도 좀 돼 있고 하는 걸로 깔끔하게 사는 게 좋긴 하죠.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패착도 좀 새로 좀 하고. 야, 무르스를 잔뜩 들고 있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야, 여기 있었네.
그리드 팬더 더 레전드리가 여기 있었어. 어마무시야. 열선이 그건 선택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들과 큐브리나토와 팻공작은 큐브리지. 일단은 이건 랜덤이야. 근데 바꾸면은 사실상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하트도 많이 올라가겠다. 그지? 매지컬 하트하고 다 들고 오면 많이 들고 올 거고 패짝도 그만큼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패짝을 한다고 치면은 푸악공 갖다 박으면은 40 오른다고 치면은 120 한 100 정도 오르니까는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엠블이 뜨기만 하면 제일 많이 오를 것 같고 두 번째 하트지 않을까? 하트가 더 많이 오르려나? 매지컬에 30%에 쌍 레전드를 끼고 놀 12 달고 하면 아이고 좋겠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착순으로 굳이 세 쪽 먹인다면 랜덤일 걸 할 거냐 안전빵을 할 거냐가 일단 영순일 것 같고 많이 오르는 거는 선택이지.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네이버 계정인데 다이 안 들었어? 다이아 캐시 충전 꿀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버네. 다이아 개꿀팁을 줬는데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끝났나요? 네이버요 3만원 충전하면 달마다 5천원 할인시켜주는 쿠폰이 있죠. 그러면 50만원 충전하면은 대강 한 8만 8천원인가 할인되고 거기에다가 문상으로 10만원 충전하면 대강 한 40만 5천원 정도에 50만원 충전할 수 있지. 보조 무기 엠블 큐브 뭐일까요? 방문 빼는 작업할 때 나라면은? 이거 그 다음이 이거죠. 왜냐면은 일단 이건 교과라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49, 30이라고 옵션이 떠있잖아. 뾰공 5%보다 차라리 이게 낫지. 그죠? 다음 큐브 대리 큐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마무리.